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스마트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샤오미 포코폰 F1입니다. 출시하자마자 굉장한 인기를 얻었어요. 국내에서 해외 직구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백도어가 설치돼 있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메인폰으로 쓰기는 좀 어려워갖고 많이 구매를 안 하고 반신반의 하셨는데, 백도어 같은 경우는 화웨이처럼 정보기관에서 관리하는 기업 빼고는 샤오미가 글로벌용으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백도어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샤오미 백도어 얘기가 나온 적은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샤오미에서 포코폰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 상당히 좋은 스펙을 보여주면서 분들이 구매를 해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불과 30만 원 정도에서 40만 원 초반 형성되어 있고, 직구랑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폰은 국내 팅코웨어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가격 차이는 거의 없어요. 다만 해외가 조금 쌀 수도 있긴 한데, 최근에 그 포코폰 때문에 언더밸류 세금 신고가 누락해서 구입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거는 뭐 소비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해외 업체에서 언더밸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구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조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언더밸류 같은 건 확실히 잡겠다, 세관에서 잡겠다 하는 바람에 국내에서 정식 출시해서 판매하는 제품이랑 직구 제품이랑 가격 차가 크게 없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팅코에서 수입한 샤오미 포코폰 F1이고요. 글로벌 버전, 글로벌 롬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는 뚜껑은 검정색이고 바닥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깔끔하고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기가, 64기가 메모리 탑재된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품 한번 볼게요. 간단한 설명서 하나와 그다음에 젤리 케이스, 그리고 박스를 이렇게 개봉을 하면 밑에 전용 충전기와 함께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개봉을 했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걸 한번 살짝 뜯어볼게요. 6.18인치 정도 크기로 보여줍니다. 예, 화면 구성도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커 보이는데, 실제로 근데 제가 이거 6.2인치급 정도 되는 폰이긴 하지만 손으로 딱 잡았을 때좀 작아요. 작은 느낌 좀 듭니다. 국내 출시한 제품에 비해서도 확실히 좀 작게끔 느껴지는데, 해외 직구로 많이 구매한 샤오미 홈미노트 5랑 비교를 해서도 전반적인 크기가 좀더 작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깨나 뭐 이런 것도 거의 크기는 비슷하지만 상당히 좀 작게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작긴 하고요. 측면이나 뒷면을 보면, 뒷면이 샤오미 포코폰이 처음에 얘기가 많았던 거는 가격을 저렴하게 출시한 대신에 많은 부분에서 네, 뭐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다운그레이드하기보다 거의 지금 갤럭시 노트9보다도 더 빠른 스펙을 보여주면서도 가격은 40만 원이 채안 하는데, 그만큼 성능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좀 들어가긴 되긴 하죠. 전면에는 LCD를 탑재를 했는데, LCD 화질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 화질적인 문제는 크게 이렇게 뭐 대두될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밝고 괜찮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무슨 알루미늄 아니면은 무슨 메탈 글래스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샤오미 포코폰은 지금 이건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샤오미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으로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케이스를 입혀서 쓰기 때문에 뒷면의 차이는 굳이 뭐 이렇게 둬도 상관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일부러 플라스틱을 했다고 하는데, 원가 적으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듀얼 카메라. 듀얼 카메라 가운데는 이렇게 빨간색 원형으로 테두리를 줘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스펙 상당히 만족하는 폰이고요. 제품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하단 베젤이 상단에 비해서 조금 넓게 좀 뽑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오는 폰처럼 위에는 노치 디자인을 채용을 한 것을 볼수 있고요. 간단하게 제품의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샤오미 포코폰 MIUI 10.0 버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버전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 메모리 6기가, 내장 메모리 64기가 메모리가 탑재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펙만 돌려봐도 상당히 좀 빠릇빠릇한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MIUI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살짝 메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원래 휴대폰 정보 이런 거 하단에 있었는데 지금 상단으로 옮겨갖고, 저도 뭐 처음에 이거 찾아보는데 약간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특징상은 요것도, 얘도 배터리 잔여량 표시가 퍼센티지가 안 나와요. 이건 이렇게 내려야지만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폰이랑 똑같은데, 요걸 한번 바꿔보려고 이제 뭐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쪽을 좀 찾아 들어가 봤는데, 저거를 이제 퍼센티지 표시해주는 기능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버전 이 MIUI 10.0 버전에서 이렇게 바뀐 바람에 뭐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배터리 표식이, 아 여기 있네요. 알람 표시율에 퍼센트지. 아 여기서 이렇게 바꾸니까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지금 숫자와 배터리 모양이 겹쳐서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네요. 예, 그리고 뭐 전체 화면 노치 숨기기, 노치도 이렇게 누르면은 노치를 숨기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신 트렌드처럼 노치를 사용하는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뭐 이제 전체 화면 모두 꽉 채워서 쓸 거 뭐 이런 거를 앱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요. 샤오미 폰이라고 해서 뭐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개방적인 부분이 많아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좀 더 많습니다. 테마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클래식 기본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좀 이 컬러감 이런 거 표현한 게 이제 좀 전반적인 MIUI 10.0 업데이트되면서 이 아이콘 UI도 상당한 많은 변화를 좀 갖고 왔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구글을 많이 닮았다, 아니 아이폰을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구글 레퍼런스 폰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사람마다 보는 게 좀 관점이 다를까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더 산뜻해지고 구글 레퍼런스에 가까운 모양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바로 앱 서랍을 확인을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전체 뭐 엔터테인먼트, 사진, 라이프스타일, 도구, 통신 이렇게 앱 서랍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딱 처음에 만졌을 때 폰의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스마트폰이 대부분 커지고 있는데 6.2인치 치고 오히려 상당히 작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이폰이 5.8인치죠 아이폰 10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크긴 크지만 최근에 출시하는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의 크기를 보여준다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작은 폰을 꼭 원하는데 출시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요새는 대부분 커지다 보니까 아이폰 10보다 작은 폰은 현재 거의 이제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 대화면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베젤 뭐 이런 느낌을 보면은 측면 베젤은 아이폰 10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노치의 이 빛 부분도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다만 이 하단 베젤만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것 차이밖에 없고요. 게이밍에 최적화됐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은 갤럭시 노트9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죠. 실제로 게임에서 그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뭐 게임에 최적화된 발열 최적화 기능, 뭐 냉각 시스템 같은 것도 추가를 하면서 40만원도 안 하는 금액에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보다 더 빠른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좀 하고 있는 게임이 오크인데 확실히 게임에서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거의 아이폰만큼 꽤 빠른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게임 돌리는 거 한번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픽도 선명하고 화질도 깨끗하고, 이렇게 초고화질로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픽적인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고 전반적인 화질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퍼포먼스가 별로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괜찮은 스펙 일 갖췄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샤오미 해외 직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폰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출시를 했었죠. 바로 샤오미 홍미노트 5와 함께 샤오미 포코폰이 가격은 거의 한 두 배 정도 되지만 사용하는 퍼포먼스나 이런 거를 계산했을 때 충분히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스펙이 잘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구입을 하는 해외 직구폰 두 개 중에 가격을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은 게임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폰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스마트폰 플래그십 바디라 그러면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40만원 초저가로 출시하는 금액에서 이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스마트폰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코폰이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뭐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폰이 아닐 수 없을까 싶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갤럭시 노트9 한대살 돈이면은 이거를 세 대를 살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9이 가지고 있는 뭐 S펜이나 NFC 뭐 기능 활용할 분들이 아니라면은 기본적인 스펙만으로도 이 폰을 사시는 게 여러모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뭐 단점으로도 또 지적이 되었던 뭐 카메라 부분, 뭐 IS가 없다, IS가 없어서 사진이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실제로 HDR 화질 성능도 굉장히 좋고 흔들림도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올려놓은 거 보면 상당히 선명하고 선명히 디테일한 사진들도 많이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비슷한 스펙 LG V40도 있고 아이폰 10 요거와 함께 다음 포스팅이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한번 게임을 또 플레이 해보는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야외에서 사진 찍은 거 요것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